마점래 MOT 대표가 2차 전지 조립 설비 시장에서 최고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투명한 공시와 경영을 바탕으로 주주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며 이 같은 상장 전략과 비전을 밝혔습니다. 삼성 SDI와 파트너십을 맺어 세대별 2차 전지 조립 설비를 공급하고 있는 MOT는 공모 자금을 차세대 배터리 조립 설비를 위한 연구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관 수요 예측은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며 같은 달 7에서 8일 양일간 일반 청약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